자, 여러분, 이게 아주인거죠, 그죠? 그 얘가 그 라즈베리 파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LED를 껐다 켰다는 게 손쉽게 테스트해 볼수 있었죠, 여러분. 그것도 지난번 LED 여기 있었죠, 그죠? 어디 있었지? 여기 있는 데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하면 디지털 인풋 아웃풋, 아날로그 인풋 할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런 예로서 찾아보면 PWM이라는 제어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간 책이죠, 책. 책을 나눠준 책이죠, 여러분, 그죠? 거기에 아두이노 응용해서 보면 멜로디도 재생하고, 그다음에 LED 미터도 있고, 온도 센서도 있고, 세븐 세그먼트라는 거 아까 들어봤죠, 그죠? 텍스트 LCD 이런 거 있고, 블루투스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급 얘들이거든요. 고급 얘들인데, 여러분 보면 입출력과 입출력에서 제가 아까 센서라는 여러 가지 얘기했었죠, 그죠? 그 입력을 초음파 거리 센서로 해서 출력을 LED가 깜빡깜빡하게 할 수도 있고, 스피커에서 음악 소리가 나게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런 응용할 수 있었고, 이런 그 플로우 고리듬 이 프로그램 이용해서 플로우 차트를 그려서 작동하는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만들 수 있었는데, 오늘 2시까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삼성화 프로젝트 됐죠, 그죠? 요거를 그 우리 오후 끝날 때까지 실제 구현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해보면서 그 파이썬하고 이제 아두이노를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보면 이제 순서도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 순서 만들어 보는데, 자, 봐요 한번. 예를 들어서 허브 팀이 있다. 콧노래나 음정을 인식하여 악보로 만들어진 솔루션이다. 그러면 입력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노래, 소리, 마이크, 소리 뭐요? 소리 센서. 그렇게 들어가야겠죠, 여러분. 아, 이 소리 센서 필요하겠구나. 출력은 뭐겠습니까? 얘는 뭐 출력 뭐죠? 얘는 모니터다, 그죠? 모니터로 보여주게 해서 콩나물을 위치를 판단하는, 그 콩나물의 공식 용어 아닌가요, 여러분? 콩나물을 위치를 파악해주는 요거를 그려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럼 요거를 변환할 때, 중간에 해주는 걸 여러분들이 콜을 해줘야겠죠, 그죠? 뭔가, 소리를 받았을 때 얘를 도인지, 레인지 판단해주는 게 있어야겠죠,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를, 누군가 만들어주던가, 내가 직접 만들던가, 이렇게 해야겠죠, 그죠? 만들기 어려운 거는 부탁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 프로젝트에 있죠, 그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한 40분 정도 그팀 내에서 여러분 오늘 배운 거 가지고 그 입력과 출력이 뭐가 될지, 그리고 내가 항상 모니터를 들고 다녀야 되는 건지, 키보드를 들고 다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모니터 키보드 필요 없고 딱 라즈베리 페리 아두이노 이런 것만 딱 있으면 되는 것 같다. 프로 넣어놓고 나서 필요할 때만 모니터로 고치고 다시 넣어주면 되니까. 아무튼 그런 생각을, 입력된 값을 어떤 논리에 따라 출력을 해야 할지 필요한 논리를 모두 정리를 해봅니다. 정리를 해보는데, 어디에 들어가 보냐면 tinyurl.com에다가 KU333하고 YH 이래 있거든요. YH 뭐였습니까, 여러분? 용화 맞나요? 예, 용화죠, 용화. 네, 보면 KU하고 용화 사이에 333이 있는 거거든요. 333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 제가 링크를 해놨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면 설문조사처럼 돼 있는데, 잘 생각해서 넣어야겠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333 프로젝트 명을 써요. 처음에 생각했던 쓰고, 그 다음에 팀명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 값들을 써보는 거래요. 뭐냐면, 이거는 온도가 필요합니다. 주위에 바람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1, 뭐, 2, 뭐, 이렇게 여기서 입력을 써보세요. 그러면 1, 바람, 온도 센서가 필요합니다. 뭐, 2, 뭐, 습도 센서가 필요합니다. 혹은 이렇게 온도 해놓고, 온도 센서, 습도
습도 센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출력값들을 써보세요. 그러면 1 히팅 패드 2뭐 뜨거워질 수 있는 옷 이게 출력 방향이겠죠. 그러고 나서 입력과 입력을 변환해서 출력으로 바꿀 조건들을 써보세요. 그래놨잖아요, 그죠? 조건들에다가 1 온도가 10도 이하일 때는 히팅 패드를 가열한다. 2 온도가 10도 이상일 때에는 스위치를 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조건을 씁니다. 그다음에 처리하는데 프로그래밍으로 어떤 것을 할수 있으면 좋을까요? 그럼 이제 뜨겁게 가열하면 좋겠습니다. 온도 밀어도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구체적으로 써주고 생각한 거를 실제로 해보려면 어떤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여기다가는 1 입력으로 1 온도 센서 뭐 출력으로 1 전기장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면 이래 좋겠다. 그러고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토론이 필요하겠죠, 그죠? 네, 토론을 잘 쓰고 이게 진짜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오늘 배웠던 순서적으로 정리하는 거. 그리고 오늘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봤죠, 그죠? 키보드 딱 치니까 LED 켜졌죠, 그죠? 거꾸로 박수를 치면 LED 켜지게 만들 수도 있겠죠. 다음 시간에 그걸 할 건데 이제 그런 방법론 있죠. 그래 하고 오늘 요 위에 거다 쓰고 나서 밑에다가 오늘까지 333 프로젝트를 해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이런 걸 배웠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그33 프로젝트 여러분 프로젝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를 좀다 하든가 프로그래밍을 좀 다음 시간에 좀 배워서 더 하겠다라는 말을 써줍니다. 알겠습니까? 한 두세 줄 써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이거를 입력하고 순서대로 종이에 좀 그려보고 그다음에 써보고 하는 거죠. 이 활동 과정을 우리 조교 선생님들한테 지나가면서 내 이름 먼저 묻고 이걸 인증사진을 이름 묻지 말고 사진을 딱 찍고 인증사진을 조교 선생님한테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인증사진을 찍습니다. 여러분 활동하는 모습을. 자, 그러면 지금부터 50분까지 자, 시작합니다. 네. 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그 오전에는 뭐였죠, 여러분? 예, 네, 순서도 그리는 거 했죠, 그죠? 그거 재밌습니까? 예. 그거 집에서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언어에 우리가 파이썬이라든지 C라든지 프로그래밍 언어에 고착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라고 배웠죠, 여러분? 논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 논리를 가지고 그 흐름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우리가 뭐 했죠? 333 프로젝트 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아이디어를 냈을 때를 기억을 해요? 그때 하고 오늘 오전까지 하고 나서 삼성전 프로젝트를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좀 생각이 달라졌죠, 여러분? 그리고 좀더 구체적이 됐죠, 여러분? 그죠? 우리 그게 이번에 목적이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보면 잘 한번 봐요, 여러분. 라즈베리 파이, 아두이노와 삼성전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연결되어 있고 순서도 작성을 통한 논리적 사고 연습을 계속할 겁니다. 좀더 어려운 얘기로. 그리고 파이썬 매크로 프로그래밍 VBA 돼 있죠, 그죠?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코드를 이제 좀 해봅니다. 코드 해보고 싶은 생각 들지 않아요? 예,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한번 직접 짜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좀 다양한 센서로 실제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구글 폼으로 다 썼죠, 여러분? 거기에 따라 다음 시간에는 센서가 다 준비해야 될 거거든요. 예, 그래가 이제 그 하나하나 센서도 어떻게 쓰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볼 거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그리고 시제품 잘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예, 그래야 다음 시간에 그 시간 조절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한 거, 네이버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일주일 동안, 맨날 들어가요? 그게 뭐 있으면 좋겠어요? 사진 봐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박수! 예. 예, 수고했습니다. 예.